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여신 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15일, 그러니까 바로 지난 수요일입니다. 아침 6시에 사랑마루 5주년 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6시 반부터 배식을 하는데 그 전에 6시 한 30분 정도 봉사자들은 안에서 일부는 준비를 하고 바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었고 또 일찍이 밥을 먹으러 오신 분들이 또 거덕하게 앉아 있어서 뭐 그 홀에 거의 사람이 꽉 찰 정도로 해서 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5주년이 된 것도 참 감사하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우리 사랑마루 상임이사인 윤주영 목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감사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마루에 늘 와서 밥을 드시는 노숙자 좀 중년을 넘어선 남자분이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4층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2층에 밥을 나누어주고 4층에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침대 16개를 넣어놓고 거기 오면 언제든지 씻고 16명 정도는 잠도 잘 수 있고 또 뭐 잠 잘 자리는 미처 얻지를 못해도 낮 시간에 오면 거기서 뭐 텔레비전도 보고 씻고 옷도 좀 헌옷이지만 얻어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들어 놨는데 잘 안 옵니다. 씻는 거 귀찮다고 잘 안 오고 그걸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층에 거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암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중해서 목숨을 건지기 어려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두면 한 20일 안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의사한테 듣고 우리 윤주영 목사님이 수술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연고자 하나 없고 본인도 돈 한 푼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분을 그냥 죽게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아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장로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6인실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1인실로 모셨습니다. 무료 환자인데 병원도 힘든 겁니다. 1인실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 뒷바라지를 간호사들이며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수고를 그 병원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지만은 오래 살지를 못한 분입니다. 병원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로 또 샘물 호스피스에 우리 원조희 목사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줄을 막습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도 안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의 목사님이 이 오도 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당장 받겠다고 그래서 이분을 받아주어서 또 거기도 1인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한테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이분이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이 부인이 군포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알고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을 때 연결이 됐는데 병원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도고 싶은 마음도 없다. 딱뭐 모른다. 잡아떼고. 근데 우리 윤 목사님이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의 연구자는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인데 당신이 경찰이 불러서 와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와서 얼굴도 한번 보고 작별 인사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해도 하면 좋겠다. 그 이분이 못마땅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돈한푼 없는 사람을 수술을 시켜서 1인실에다가 넣어놓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샘물호스핏을 옮기고 난 다음에도 이분이 또 왔습니다. 거기도 와보니까 상황이 똑같습니다. 1인실에 넣어놓고 더군다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분을 섬기는데 이분이 우리 윤 목사님한테 어떻게 돈한푼 없는 이런 호의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수술은 받았는데 병원에 계속 둘 수가 없어서 집으로 퇴원을 시켰고 목에 구멍을 내서 음식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 아이가 놓여 있었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부인 표현 그대로 하면 아이들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겁니다. 그 상처를 안고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노숙자가 돼서 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아직 몸은 건강한데 어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새들어 사는 지하 셋방 주인이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도 반무당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걸어왔는데 두 사람 다 그런 아주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온 겁니다. 이 부인이 자기 남편, 옛날 남편이죠. 이 사람을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샘물 호스피스에 왔을 때 바깥 마당에 서서 우리 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마당에 뭐라고 써붙여놨는 거 하니까 샘물 호스피스에 자리가 너무 없어서 새로운 병동을 지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섬긴다 하고 호스피스 그새 병동 건립에 관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사실 이 부인은 돈 없는 사람입니다. 지하 셋방에 살면서 허드렛 일하면서 조금씩 돈 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윤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격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샘물 호스피스를 위해 자기가 돈을 조금 내도 되겠냐고. 이분이 눈에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을 봤는데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지갑이 열리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 지갑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분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헌금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위해서 돈을 좀 내고 싶다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여시는 복으로 가는 길을 조금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지, 어디를 가면 그게 황폐하고 불행하고 저주가 되는 길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 감동 없이 예배 오셨고,
앞에 있는 걸 봐도 뭐 늘 하는 것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뭐 감사한 일이지, 술집에 가서 앉아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감사한 일이지. 예,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앞에 복의 문을 여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출애굽 제2세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가겠느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가 복의 길을 가겠느냐, 저주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모의 실패를 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또 하나님은 사람 성가시게 또 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다고, 복의 길에 다시 한번 서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반복하지 않으면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일도 힘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1장까지 왔는데 이 11장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 이 두 길을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으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으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를 못 믿어. 예, 의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뭐 절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보통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으면 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비교적. 그러나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내 병 잘 알지.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사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사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오면 복의 길이 될 것이다. 엉뚱한 소리를 듣고 길을 따라가면 저주의 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상기시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요단강 저 건너편에 길갈 맞은편에,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비교적 빨리 만나게 되는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모세와 더불어 생하고 있는 이 일을, 그때는 모세는 이제 떠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일을 너희가 다시 한번 행하라. 마침내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그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산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백두산 같은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언덕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두 산에 사람들을 이쪽에 한 그룹, 이쪽에 한 그룹을 세워놓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여호수아가 주관해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이 예식을 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감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 계절이 지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을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해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절대로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고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움도 근심도, 뭐 두려움 근심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지배력을 잃게 된다. 더 강한, 더 깊은 경험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다. 왜요? 그냥 낙천적인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행동하고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이런 헌물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고 편지로 표현하고 어떤 표현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연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깨닫는다. 헨리 나우엔이 그걸 계속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런 선물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걸림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아니고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선물이었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뭐가 또 있겠습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바로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가지고 온 선물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내가 좋아한다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김치찌개가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이걸 너무 자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지 않을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또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실수합니다. 반찬 없다고 밥상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와이프보다 밥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짠데도 맛있다 그러고 물을 마셔가면서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여보 맛있게 먹어서 그러는 사람은 아내가 만든 밥보다 아내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는 건 아는 거고 짠 건 짠 거고 뭐 그러다가 성질나면 밥상을 엎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절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그 사람의 진심입니까?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배우자로서 남편이 힘들어서 또 연약해서 반찬 투정이라도 한번 하면 쥐꼬리만큼 부러우면서 뭘 애처럼 타박이나 주고 그럴 때 불쌍히 여기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이건 뭐 호랑이 꼬리만한 월급이건 남편이 벌어오는 것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출애굽기 33장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말씀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33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은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물, 약속하신 땅은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성도 쌓고 포도원도 만들고 자식들 데리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땅으로 같이 가진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우리 마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뭐 하나님이 안 가겠다면 할 수 없지 뭐. 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성도 주고 살 만큼 다 주었으니까 뭐 그거 어쩌겠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따리를 싸서 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의 길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취한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14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그만해라. 내가 가겠다. 너 이제 좀 쉬어라.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으면 그 일 때문에 아니 그 일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딱하게 보시고 이건 네 죄가 아닌데 네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됐다 이제 내가 가겠다. 이제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주님이 같이 친히 가려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기록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흥분하고 있고 너무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땅 얻어봐야 집 지어봐야 하나님 없이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간다는데 그제서야 모세가 더 이상 같이 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그때 처음 하나님이 말할 때 놓쳤던 것 같습니다. 놓친 이유는 너무 상황이 엄중하고 너무 모세가 흥분되어 있고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할 때 놓쳤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압 평야는 아니고 대한민국 평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집들이 좀 있지만은 모압 평야나 근본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 오늘 애들이 찬양 잘하더라. 어른들도 찬양 괜찮더라. 심사위원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평가위원으로 오셨습니까? 관객으로 오셨습니까? 당신은 아직 복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게 될 축복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분입니다. 관객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디자인하는 리더들이 뭐 찬양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없다. 그럴 때 모세처럼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한 음악이 있고 아무리 근사한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도 한 칸 얻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식구들이 다 건강한데 그런데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 내 직장 생활에, 우리 부부의 삶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동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복의 길을 잘 출발했을지라도 그 문은 우리 앞에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앞에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계속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불신자 속에도 계시고 개 속에도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마이동풍이고 들어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도전을 해도 그 도전이 전혀 나한테는 의미가 없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게 거룩한 소욕을 주시고 내가 그걸 결단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욕을 어기고 큐티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주일 예배도 뭐 친구 온다고 빠지고 어디 간다고 빠지고 이러고 나면 마음에 아, 이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별로 안 보려고 그러겠다. 오늘 이러다가는 차 타고 나갔다가 누가 내 차를 들이박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못하면 내가 죽으마! 그게 창세기 15장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렵게는 포기를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원찮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계속해서 시원찮자. 아닙니다. 시원찮아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계속 시원찮자 이러고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시원찮은 것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슬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까? 당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위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할 뿐인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디스한다. 디스란 말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배운 말입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런 말을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다 배우셔야 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를 앞에 두자만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것만 따와서 젊은 친구들이 디스한다 이러면 멸시한다. 우리 권사님도 몰랐습니까? 500원 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인데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나 때문에 나 키운다고 고생하고 얼굴이 새까맣고 키가 조그만해지고 나는 부모 덕분에 행세 깨나 하고 살게 됐는데 사람들 모인 자리에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냐? 갑자기 그 어머니의 초라한 새까맣게 탄 얼굴과 초라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일도 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런 천하에 쳐 죽일 자식들이 있습니다. 복의 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되 주인의 자리에서 동행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동행이 빛을 발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6절과 23절에 보면 짐승의 고기를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긴 설명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요즘도 우리도 이거 뭐 무리한 표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피가 한 3분의 1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피는 생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좋은데 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피에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피에 세균이 있거나 해서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피에 있다. 네가 지금 고기를 주워서 먹기는 먹고 있지만은
그 고기가 누구에서 나왔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고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먹으면서도 피를 먹지 않으면서, 예,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구약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요즘도 그러면 피를 안 먹어야 되냐? 알아서 하십시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건 안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놓칠 수 없는 건 뭔가 하니까 먹든 안 먹든 간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자. 근데 너희 앞에서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 굉장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엄청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말고도, 너희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말고도 사실 굉장한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굉장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 그건 복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말고도 근사한 하나님이 있다. 네가 모르는 멋있는 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신을 한번 따라보자. 이렇게 말하면 듣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게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너무도 강한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치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양도 큰 순양이 아니고 아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리가 더글더글하다는 겁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할 텐데 잘 우리가 깨닫고 잘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리가 뭔고 하니까, 왜 어린 양과 이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 하니까, 가난이 문제다. 가난은 이리가 아닙니다. 가난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문제입니까? 예,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걸 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류가 이 의학을 발전시키면서 또 영양분을 많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류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1900년에 대한민국 사람들, 그때는 물론 조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지금 1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여성들은 84세, 남자들은 79세입니다. 지금 60이 넘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90까지 살 가능성 80%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40대 분들은 평균 수명 90을 넘길 겁니다. 100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단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옆집에
골치 아프게 하는 예수도 안 믿는 뭐 남묘 호랑개교 믿는 그 이상한 여자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맞서는 것은 가난을 앞세우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이무석 교수님 와서 강의하시고 난 다음에 자주 요새는 좀 덜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자기가 상담했던 분 얘기하는 것 중에서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자꾸 한동안은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바람났는데 그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를 만나러 가서 머리를 쥐어 뜯으려고 했는데 못 간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못 갔다고 했습니까? 그 옆엔 내가 나보다 눈 더 클까 봐서.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눈 작다는 것이 상처가 되고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열등감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이를 좀 먹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과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고 주변 사람의 사랑도 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한다면 그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고 내 눈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강한 적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자는 그렇게 훌륭한 목자가 못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강한 적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주는 복이 우리 집안에 내려주는 복이 그 아파트 단지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복의 길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간호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암병동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새벽 4시, 5시 이렇게 아주 피곤하고 지쳐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대고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데 저쪽에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벨은 눌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후닥닥 일어나서 중환자실로 달려 들어갔는데 저 맨 안쪽에 그 중환자실 전체에서 제일 오래된 남자분이 있는 그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보니까 이분이 사과를 좀 깎아주세요. 이럽니다. 그 새벽에 부인은 옆에서 이렇게 아주 곤하게 잠들어 있고 이 남자 혼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과를 깎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사과를 못 깎으니까 사과를 좀 깎아주세요. 간호사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사과를 깎아달라니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부탁을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과를 깎았는데 또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양반이 예쁘게 좀 깎아주세요. 아니
뭐 예쁘면 더 맛있나요? 뭐 저는 맛이 늘 똑같습니다만은. 아이 간호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를 그냥 예쁘게 깎아라, 예쁘게 잘라라.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은 그래도 뭐 간호사니까 뭐 대충대충 잘라서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사과 깎을 때 자기가 잔 게 아니고 깨어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남편이 사과를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거절할까 봐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왜냐하면 그날이 자기들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에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아내가 사과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갖다 준 사과를 자기가 깎지를 못해서 아내를 보고 깎아서 먹으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하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간호사를 그 밤중에 그 새벽에 아내가 깨기 전에 그 사과를 깎아서 주고 싶어서 그걸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남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쯤 되면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 몰핀을 맞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마누라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가는 게 보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내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부인이 와서 사과를 깎아줘서 고맙다고. 남편한테 마지막 받은 너무 좋은 선물이 간호사 선생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이 그리스도인인 간호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간호사로 살다 보니까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가족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부탁을 할 때 자기 피곤한 것만 생각했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는지 헤아리지를 못했다고. 자기가 그 부인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흐느끼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간호사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신 복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깨었는데 누가 사과 좀 깎아달라고 그럴 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 이 사람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누가 나를 도와달라 그럴 때 왜 특히 우리 목자들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목원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이제 이어서 행할 겁니다만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그분이 오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처럼 나도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성령의 깨우침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3500년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묵상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찬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